مهم جدا بناء المساجد، لكن أهم من هذا قبل أن نبني المسجد لابد من إعداد الدعاة إلى الله، من يعلم الناس الدين، من يعلم الناس التوحيد، من يصلي بالناس، يفقه الناس في دين الله. 그래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도님의 경우 메디나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자기 집이 아니고 마스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간 어디를 가든 점차 가든 우선적으로 마스짓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스짓 짓는 거에 앞서서 또 중요한 것은 마스짓을 지어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누가 그 마스짓에서 제대로 된 이슬람을 교육하고 제대로 된 이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고 하는 그런 그 훌륭한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마스지지 지어져야 됩니다. إذن لابد من إعداد الدعاة إلى الله، إعداد الأئمة، لابد أن يكون الإمام يعرف الشرع، يعرف الدين، يعرف الصلاة، يعرف العبادات حتى يعلمها الناس.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말 그 꾸두아트 하사나, 나암 꾸두아 하사나, 올바른 그런 어떤 그 이슬람적인 사고와 이슬람적인 행동을 하는 본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무슬림이 확보된 상태에서 마시짓을 지워야 됩니다.